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그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메일로 질문 주신 것 중에 일단 주소를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예, 요 뒤에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예, 보시면 그 엑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나중에 보시면 그 메모리 노드를 이용하는 부분부터 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예, 뭐 조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쭉 한번 제가 따라하는 식으로 이 강좌를 그냥 따라하는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뭐 인사도 주셨는데 새해 복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시고. 자, 그럼 한번 요 강좌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예, 요 강좌를 참고하시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제 제 거를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알려 주신 그 강좌는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인스턴스라는 예, 인스턴스라는 예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인스턴스 이쪽으로 좀 보낼게요. 이렇게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먼저. 자, 인스턴스에 뭐를 넣을 건지, 코너를 넣을 건지, 큐브를 넣을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인스턴스는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자동으로 할수 있게끔. 예,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 엑스프레소 강좌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인스턴스는 얘네들의 아이볼이 꺼지면 인스턴스도 사라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화면에 꼭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실제로 얘가 보이면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간단하게 얘네들을 아예 그룹으로 묶고 이 부모는 가리는 거죠. 부모만. 그러면 자식들은 디폴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가 그대로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좌를 따라하도록 할게요. 현재 뭐 간단한 걸로 할게요. 저는 오브젝트로 그냥 큐브, 콘, 뭐 실린더, 예, 스피어 뭐 이렇게 한네개 정도만 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그룹으로 묶어둘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눈에 안 보이게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게요. 인스턴스. 여기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요 인스턴스가 바뀌도록. 자, 그걸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노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여기다가 얘한테. 여러분들이 데이터 노드 같은 거 추가할 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혹시 어떤 뭐 태그나 이런 게 있으면 이 태그에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에 추가할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네, 데이터 노드를 추가, 저기, 유저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데이터를 뭐, 똑같이 할게요, 강좌랑.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이쪽에 나타나는 이 탭으로 표시될. 네, 그래서 그룹을 하나 추가하고, 예, 네, 밖으로 뺐죠. 그래서 뭐, 그룹의 이름. 저는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거는 안 할게요, 그냥. 예,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유저 데이터를 요 그룹 쪽으로 놓고, 예, 유저 데이터, 이것도 뭐 이름 알아서 주시고요. 대신 중요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를 사용했죠. 인티저라는 건 뭐냐 하면 0, 1, 2 이런 식으로 실수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예, 그것만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불 같은 경우는 뭡니까? 0, 1, 0, 1. 예, 온이냐, 오프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서는 인티저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브젝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예, 바깥측에 오브젝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인티저를 사용했을 때 얘는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택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 라디오 버튼을 사용했죠. 라디오 버튼, 인터페이스 자체를. 자, 그래서 여기에 라디오 버튼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밸류가 0번,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래서 이름, 여기에 표시될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예, 순서대로 하도록 하죠. 순서대로. 먼저 뭐, 스피어.
네, 그 다음에 뭐 1번 실린더 뭐 이름이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이왕이면 같은 걸로 주면 보기가 편하니까요. 네, 2번 해서 콘, 네, 뭐 3번 해서 큐브.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예, 여기 있는 요 디폴트 밸류라는 거, 요거는 이제 기본 값이 뭐가 체크가 돼 있을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건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유저 데이터를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엑스프레소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태그 중에, 예, 태그 중에 엑스프레소 태그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예, 얘가 갖고 있는 유저 데이터를 갖고 올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유저 데이터 중에 대부분 우리가 그냥 이름을 안 바꿨다면 이 아래쪽에 유저 데이터라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룹을 만들었죠. 그룹. 그래서 요 중에 데이터라는. 자, 데이터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뭐, 강좌에서는 이렇게 갖고 왔죠. 요걸 드래그해서. 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게요. 이 데이터라는 거는 과연 출력 값을 뭘 출력을 하는지 한번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때, 유저 데이터 만들 때 타입을 인티저라는 걸 썼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 2, 3, 4 이런 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출력 값을 볼게요. 결과 값을 볼수 있는 이걸로 해서. 자, 얘를 연결을 시킬게요. 그래서 한번 변하는 걸 보세요. 자,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0번, 얘가 선택이 되면 1번, 얘가 선택이 되면 2번, 3번. 이런 식으로 출력값이 내가 선택하는 라디오 버튼의 값에 의해서 변하게 되죠. 예, 그걸 잘 기억을 하세요. 출력값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 요거는 그냥 아무 작업에 영향 안 주는 겁니다. 결과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냥 달아둘게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출력을 나가서 뭔가 1번일 때는 뭐 예를 들어 0번일 때는 스피어, 실린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한 게 조건을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스위칭 될수 있는. 예, 그래서 예, 로직에 보시면은 컨디션. 예. 그래서 요 스위치라는 요 부분에 0이 들어가면 인풋 첫 번째 게 출력이 나가는 거고 1이 들어가면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지금 오브젝트가 4개죠. 예, 그러니까 총 데이터가 4개가 필요하니까 추가적으로 2개를 더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요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에 따라서 0일 때는 얘가 나가고 1일 때는 얘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과연 그럼 이제 나가는 출력 내는 이 값을 뭘 내보내야 될 거냐 이거죠. 아웃풋의 타입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인스턴스에 링크를 걸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스턴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레퍼런스 오브젝트. 얘는 데이터 타입이 링크입니다. 링크. 그래서 여기에 컨디션의 데이터 타입을 링크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인풋, 그죠? 여기에 네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오브젝트에 갖다 놔도 돼요. 오브젝트에 갖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예, 넣어놔도 상관은 없는데, 예. 이것도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할게요. 얘네들을 가져다 두고, 예, 얘네들을 가져다 두고, 실제로 얘네들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0번일 때, 얘가 데이터가 0번일 때, 우리가 아까 요걸 선택했을 때, 0번일 때는 요게 나가는 겁니까? 요거는 뭡니까? 스피어죠. 1번이면 얘가 나가니까 얘는 뭐가 링크가 돼요? 실린더가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죠. 뭐가 인스턴스. 얘의 어디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요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 레퍼런스 오브젝트. 예, 그래서 요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실제로 되는지. 얘의 실린더, 콘,
큐브, 예,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또 다른 오브젝트,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커스텀으로 내가 다른 오브젝트를 인스턴스에 내가 넣고 싶다 이겁니다. 강제로. 그러면 얘를 넣으면 이거 안 들어갑니다. 왜냐? 이쪽에 다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오브젝트도 내가 인위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해주는 게그 메모리 노드 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한두 개더 넣어 뭐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Alt G로 예, 작업해 보이면 귀찮으니까. 자, 요거는 가려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잠깐 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예, 그 비교를 할때 메모리 노드를 이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일어날 때 이전 데이터를 얘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으면 뭐 1을 출력을 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비교하는 게 어떤 걸 비교할 거냐 이겁니다. 어떤 거를 비교할 거냐? 얘네들의 오브젝트의 이름과 그 오브젝트들이 이전에 저장됐던 이름, 현재의 이름과 이전에 저장됐던 이름이 냐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강좌에서 하는 그 내용이.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먼저 거기에 있는 이 메모리 노드라는, 자, 메모리 노드. 그 원본 강좌보다 아마 제 강좌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보세요. 자, 먼저 메모리 노드고, 데이터 타입은 뭘 받을 거, 뭘 비교할 거냐 이겁니다. 이 오브젝트들의 이름을 비교할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 돼야 되죠. 스트링. 자, 그래서 이 메모리 노드에 있는 이 히스토리 뎁스라는 거는 몇 단계까지 기록을 할 거냐 이겁니다. 이전 작업을. 여러분들 그뭐 컨트롤 Z 그 레벨 조절하는 거 있죠. 몇 번까지, 몇번 횟수까지 저장을 해둘 거냐 메모리에. 그겁니다. 그래서 얘가 1이면 현재 값이 그냥 과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1, 한 단계, 그 다음에 히스토리 레벨. 히스토리 레벨은 어느 단계로 복귀할 거냐. 여러분들 포토샵에 보면 그 히스토리 브러쉬 쓰듯이. 예, 그래서 한 단계 전에 걸 내가 비교를 하기, 한 단계 전에 걸 갖고 오고 싶다면 최소한 히스토리 뎁스가 두 단계까지 저장이 되고 히스토리 레벨은 한 단계가 얘보다 하나 전에 걸 갖고 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보여드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결과를 볼수 있는 노드를 제가 꺼내서. 자, 이름을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데이터 타입을 볼수 있는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얘를 출력을 낼 건데 이제. 자, 메모리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얘의 히스토리를 인풋으로 여기 이 아웃풋 요거를 인풋으로 받아들일 건데요. 이게 링크가 안 되죠. 얘의 데이터 타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아래쪽을 보세요. 요쪽 보시면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좀 변환을 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에 오브젝트라는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 오브젝트 노드는 그냥 비어 있는 오브젝트 노드입니다. 그래서 얘의 오브젝트 받아들이고, 이 오브젝트, 여기에서 갖고 온 오브젝트의 이름을 한번 출력을 내볼게요. 여기죠? 프로퍼티스의 이름. 얘의 이름을. 자, 그래서 요 이름을 받아들일게요. 이쪽으로, 인풋으로. 예, 조금 이동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얘에 요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이고 여기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네요. 여기도 요걸 하나 복사 뜰게요. 그래서 얘의 이름과
예, 실제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얘가 여기 메모리 노드에 요 히스토리 뎁스가 현재 값이고요. 요게 과거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값, 그러니까 이전 값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자, 그러면 인스턴스에서 제가 바꿔볼게요. 스피어로 바꾸면 얘는 바로 바뀌지만, 왜? 현재 값이니까 바로 바뀌지만 얘는 한 단계 전에 거기 때문에 그냥 실린더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예, 이 상태에서 또다시 제가 콘으로 바꾸면 얘는 콘으로 바로 바뀌지만 얘는 뭐로 바뀌겠어요? 그렇죠. 한 단계 전에 거. 스피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다른 걸로 바꾸면 큐브로 바꾸면 얘는 큐브로 바로 바뀌지만 얘는 이전 거. 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 전에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 작업도 안 했는데 다른 곳을 뭐 클릭을 한다든지 뭐 선택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이 바뀌게 됩니다. 왜? 뭔가 작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그쵸? 한 단계 전에 거. 그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작업을 하게 돼요. 뭔가. 그렇게 되면 이게 갖게 되죠. 이름이. 그러니까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자, 잘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스피어를 선택을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하면 얘는 한 단계 전에 걸 기억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뭐 클릭을 한다든지 뭔가 하게 되면 바뀌게 돼요. 바로. 자, 요걸 이용합니다. 바로 요거를. 그래서 요두 개의 이름이 같으면 뭐를 출력하고 0을 출력하고 뭐 이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logic, 예, compare.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의 일단 데이터 타입은 이름을 비교하는 거니까 스트링이 될 거고요. 얘가 같냐, 같지 않냐를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얘한테 뭔가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다가 가져다 놓는 순간, 여기다 가져다 놓는 순간, 예, 얘의 이름이 이전 거와 현재 거, 이거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작업에 있던 이름과 현재 작업이 같으면 뭐 0을 출력해서 얘를 온 시켜주고 오프 시켜주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인스턴스.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 강좌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서요. 네, 이건 뭐냐면 이 노드를 끌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인스턴스 끄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끄는 게 아닙니다. 요 노드의 역할, 작동 원리를 끌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얘가 on이 체크가 안돼 있으면, on이 체크가 안돼 있으면 이 인스턴스 이거 바꿔도 변화가 없어요. 왜? 이 노드가 작동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드가 on이 체크가 돼 있어야 작동을 하게 되죠. 예,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뭔가 비교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이름이 이전에 기억됐던 거와 같다면 이 중에 하나겠죠. 예, 그래서 on 시켜주고 다르다라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다르게 되겠죠. 이전에 기억됐던 거와 그러면 얘를 오프 시켜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온오프니까 0, 1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컴페어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둘게요. 결과값만 보려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not으로 하겠습니다. not. 같지 않다면 네. 그러면 1이 출력이 되고 아니라면, 같다면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줄여서 결과를 좀 보기 쉽게 할게요. 자, 이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체크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요거 결과값들을 잘 보세요. 요쪽에. 자, 잘 보세요. 제가 스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름이 아직 스피어고, 이쪽은 이전 거기 때문에 큐브입니다. 그럼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제가 이 비교를 뭐로 해놨어요? not으로 해놨죠. 그러면 지금 같지 않죠. 그죠? 그러면 그게 맞으니까, 같지 않은 거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게 참이니까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on이 돼 있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얘를 클릭하면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가 not, 그러니까
같지 않다면 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같지 않다면. 만약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같아야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같지 않다면 1이 출력이 되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름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1로 들어가고 얘가 1로 들어가겠죠? 자, 지금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죠? 그러면 1이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되다가, 그죠? 잘 보세요, 이제. 내가 다른 오브젝트 가져다 놔요. 자, 다른 오브젝트 가져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얘의 이름과 얘의 이름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아졌죠? 예. 왜 같아졌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메모리 노드는 무언가 작업을 한번 하면, 예, 메모리 노드가 활성화가 된다 그랬죠. 한번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 기록됐던 걸로 바뀌어버려요. 한 단계 스텝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젠 같아졌기 때문에. 같지 않을 때 1이 나가는데 같아졌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돼서 얘가 꺼져버립니다. 예, 얘가 히스토리가 온, 아, 오프 됩니다. 얘 인스턴스가. 예, 그래서 요렇게 이용을 해서 커스텀 인스턴스의 이 커스텀 오브젝트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또 다시 실린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의 이름, 현재 이름과 과거의 이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죠? 참이 되죠. 같지 않으니까 참이 돼서 얘가 1이 출력이 나가니까 얘가 활성화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걸 가져다 넣는 순간, 요걸 잘 보세요. 요 이름들을 가져다 넣는 순간, 얘가 한 스텝 올라가기 때문에 어때요? 이름이 같아졌죠. 이름이 같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같지 않을 경우 1이 나가게 해놨는데 같으니까 0이 나가니까 얘가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놈을 가져다 쓸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놓고 또 얘네들을 선택을 하면 바로 활성화가 돼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원리인데요. 요게 그 메모리 노드를 조금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 메모리 노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어요. 예, 다른 식으로 비교해서 하는 방법도. 그런데 메모리 노드를 이용하는 게 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좌의 내용은 이 강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은 잘 하시는 분이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저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까지는 해주진 않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실제로 본인이 보면서 비교를 해나가시면서 아, 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예, 그거를 아마 잘 이해해 가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예, 이 엑스프레소 과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다른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재밌는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강좌를 한번 보시고 제 거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원본 강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고요. 원본 강좌 설명하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